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했던 서민을 위한 가성비 다이버 SKX007, 009 펩시, 제가 좋아하는 013까지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언제든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2019년도 7월에 공식적으로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역사 속 전설의 시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 10년 뒤면 중고장터에서 100만원은 넘을 것 같네요. 아마도 세이코는 SKX 단종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상급 다이버 라인업인 프로스펙스가 많이 팔려야 이윤이 남을 텐데 저렴한 SKX 판매가 줄질 않고 저렴히 세이코5를 팔자니 조금은 보태면 ISO 인증까지 받은 나름 진지한 다이버 SKX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뭐 애증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암튼 SKX 단종을 발표한 지 한 달 뒤인 2019년 8월에 세이코는 새로운 라인업을 발표하였고 확실히 이제는 좀 노선 정리가 되어 보이네요. 진지한 다이버는 프로스펙스 쪽으로 몰아주는 정책인데 10%의 다이버 시계 매니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스펙의 다이버를 더욱 비싼 금액에 구입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럼 기존의 SKX를 순전히 디자인이 이뻐서 좋아했던 이 90%의 팬분들은, 참고로 이분들은 수영장 물놀이 외에는 깊은 바다에 들어갈 일이 1도 없는 일반인들입니다. 오늘 리뷰는 오랫동안 사랑받은 SKX의 노골적인 대중화 작업을 거쳐서 나온 시계 SKX의 후속작 세이코5 스포츠 SRPD입니다. 자,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제가 구입한 모델은 SRPD69입니다. 제가 노골적인 대중화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새로 출시한 SRPD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다이얼, 베젤, 컬러도 워낙 다양하고 뭐 메쉬 브레이슬렛, 오이스터 스타일, 나토 밴드, 뭐 실리콘 밴드, 패브릭 밴드, 가죽 스트랩까지 거의 뭐 모든 소비자들의 취향을 커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에 없던 컬러라서 와인레드 다이얼에 세이코치고는 좀 생소한 메쉬 브레이슬렛 조합이 있길래 SRPD69를 구매하였습니다. 메쉬 부슬에 대해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퀄리티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메쉬 밴드를 처음 경험하신 분이라면 그럭저럭 이 정도면 무난한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체결되는 이 링크 부위가 좀 허술한 느낌이 강하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표면도 마감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중저가 시계에서는 티소의 비소데이트 메쉬 스트랩이 퀄리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인터넷 컬럼에 누가 브라이틀링 슈퍼 오션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던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역시나 이럴 줄 알고 실망할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같이 주문한 가죽 스트랩이 있는데 바꿔본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러그 폭이 22mm라서 메쉬 밴드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가죽 스트랩이 뭔가 좀 정돈되어 보이네요. 이 스트랩은 독일의 풀모사라는 브랜드이며 가격은 5-6만원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모습은 SKX와 같습니다. 두께도 거의 비슷한 수치이며 사실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이 특유의 짧은 럭트럭 때문에 손목 위에 올렸을 때 존재감은 좀 있어 보이나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SKX를 소유해 본 적은 없고 매장에서 차본 적은 많았는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이쁘긴 이쁘다 였거든요. 이 시계도 좀 더 차보긴 해야겠지만 처음 받았을 때는 생각보다 이쁘다라는 느낌을 들었던 건 맞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매트한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와 함께 역시나 매트한 와인레드 컬러의 다이얼입니다. 선버스트 처리가 된 다이얼은 아니지만 살짝살짝 빛에 반사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다이얼 컬러가 조금 독특하긴 한데 색이 풍부하다고 해야 하나 진한 느낌이라서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검정에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SKX의 인덱스는 프린트된 형식이었는데 신형 SRPD는 마커 형태로 붙어있는 게 차이점이네요. 인덱스의 테두리를 골드 프레임으로 마감한 부분도 그렇고 핸즈 형상이나 마감도 그렇고 확실히 다이얼 전체적으로 전작에 비해 디테일은 확실히 좋아진 느낌입니다. 인정.
오랫동안 만든 노하우답게 상단의 세이코 레터링 크기는 정말 좋은데 이게 O자인지 S자인지 헷갈리는 이 요상한 로고와 하단에 표기된 오토매틱 레터링은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저 위치에 다이버 100m 정도만 표기를 해줘도 좋았을 것 같네요. 또 다른 바뀐 부분은 무브먼트와 용두와 케이스백인데 저는 얻은 것과 잃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동 감기와 해킹이 없던 기존 SKX의 구형 7S26 무브먼트에서 좀 더 현실적인 쉽게 말해 요즘 무브인 4R36을 적용하여 수동 감기와 해킹 기능을 얻었고요. 스크린 방식의 용두에서 푸시풀 방식으로 바뀌면서 방수가 100m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향 조정된 방수 덕분이라고 해야 하나 케이스백이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 클리어 타입으로 바뀐 건 확실히 대중화 변화의 일부로 보이네요. 용두 조작은 평상시는 수동 감기 한 칸을 뽑으면 날짜와 요일 설정 끝까지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의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용두 조작은 헐겁지는 않고 적당히 구분감이 있어 괜찮아 보이네요. 참고로 베젤 액션은 SKX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긴 한데 이게 뭔가 절제감은 좀 부족하고 소리도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야광은 세이코의 루미브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신형 모델답게 블루톤의 밝기는 예상대로 좋은 편이며 지속시간은 동급의 시계 평균보다 약간 좋은 체감적 느낌입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기준이긴 한데 저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평균으로 봅니다. 총평입니다. 이건 시계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던 모델이 단종을 발표하면 사람들은 반기기보다는 아쉬워하고 후속 신형이 어떻게 나오든 초반에는 살짝 거부감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 모델에 대한 일종의 애착 같은 거죠. 하지만 신형 SRPD는 물론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SKX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세이코는 확실히 SKX 단종을 기점으로 스펙과 퀄리티에 집착하는 다이버 매니아들을 프로스펙스 라인 쪽으로 단순화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네요. 이 때문에 SKX를 진지한 다이버라서 좋아했던 사람들은 프로스펙스로 그냥 디자인이 이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SRPD로 나뉠 것 같네요. 수동 감기 살리고 해킹을 살리고 치수를 빼게 다이얼 스트랩 선택폭도 늘리고 한정판들도 엄청 나오는 것 같던데 아마도 새로운 엔트리급 주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평가는요 확실히 화면보다는 실물이 잘생겨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뻐 보일수록 SKX가 갖고 싶네요. 왜지?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